여러분들 혹시 조선 인조 때의 그 유명한 학자 홍만종의 순호지, 중국어로는 그걸 이제 휴오즈 이렇게 읽습니다. 한자로 된 책이니까 아마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읽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책 속에는 아주 유명한, 특히 그 정치인들과 정당 사이에서 이제 서로 말폭탄을 퍼붓거나 할 때면 항상 그 약국의 감초처럼 사용되곤 하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사자성어 하나 있는데, 이 사자성어에 대하여 홍만종이 이제 아주 자세하게 해석해서 풀이해 놓은 이런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자성어가 뭐냐면 적반하장이라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도둑적자에 되돌릴 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하자에다가 지팡이 장자를 사용합니다. 중국어 발음으로는 이제 제이판허장, 너무나도 세상에 잘 알려져서 설사 세살 먹은 아이라도 그 뜻을 알수 있는 이 적반하장, 또는 그 제이한 주어제이, 도둑이 거꾸로 도둑이라고 소리치고 몽둥이에 맞아야 할 도둑이 거꾸로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격이 된, 한마디로 해괴망측한 짓거리들이 아주 예사롭게 요즘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뜻이 언론까지 나서 부추기고 있는 이런 추태를 심심찮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실례를 하나 들어본다면, 바로 요즘 국민의힘당 당대표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소위 신구 세대에서 신시대의 대변자인 양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데 저는 그걸 진정한 의미에서의 젊은 세대로 대변되는 그런 신선한 돌풍으로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정말 신선하게 봐주고 싶어도 너무도 신선한 데라고는 꼽을 만치도 없는 이 이준석이라는 친구가 계속 언론에 나와서 떠벌이고 있는 그 부덕한 언행들을 좀 보십시오. 무슨 수입선이 한국선이 하면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대선 주자들에 대하여 마치도 그 자신은 이제 손에 큰 식칼을 들고 이 소들을 칼도마 위에 엎어놓고 이제 무슨 썰어보기라도 하듯이 하지 않나? 어디 그뿐입니까? 당대표가 되면 벌써 어떤 자들은 반드시 심판해야겠다고 일찍부터 뭐 별로 왔다는 둥 아주 기고만장하다 못해. 그런데 여기까지 봐줄 수 있어요. 아직 30대라 이제 혈기방장한 데다가 또 무언가를 해보려는 그런 의욕도 넘치고 해서 뭐 그러는 거겠다 치더라도, 이렇게 오만불손한 언행들을 넘어 이제는 자기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 왜 이렇게 결례를 하느냐, 좀 예의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그 안철수 국민당 쪽의 권은희 의원이 평소 이준석이 보여주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행태를 비춰볼 때 보수 통합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정확한 판단이죠. 바른미래당 시절에 사석에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사석입니까? 청년 당원들과 함께 했던 자리에서 자기 당의 대표인 안철수를 가리켜서 무슨 병신이라느니, 뭐 꼴찌를 위해서 뭐 축하자느니, 이런 입에도 담지 못할, 그것도 이제 인격적으로 가장 밑바닥이나 다를 바 없는 자가 거꾸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학자요. 그것도 보통 학자입니까? 서울대학의 융합대학원장을 했던 분, 또 의사에, 성공한 벤처기업가에, 이를테면 한국에서 가장 일찍 컴퓨터 백신을 만들어낸, 한마디로 거의 천재행에 가까운 이런 인물을 상대로 이준석이라는 이 젊은 친구가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고요,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어찌 되었나요? 그렇게 차마 상식 있는 인간으로서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될 더러운 언사를 마구 내뱉다가 징계까지 받고 바른미래당 그 최고위원직에서 이제 직위 해제당하지 않고 졌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보복심에 넘쳐 그야말로 하이에나처럼 한번 물면 죽어도 놓치지 않는, 그 주구장창 끝없이 안철수를 물고 늘어지는 이 친구가 당대표가 되어 안철수 국민의당과 통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이런 자가 당대표가 된다면 전체 보수파 야권을 아우르는 그런 대통합은 100%, 아니 200% 물 건너간다고 확신합니다. 통합이 물 건너가고 나면 그냥 대선도 다 망쳐먹습니다. 신구시대 교체라고요? 이 친구 어디에 신시대다운 데라고 꼴만치도 있어 보입니까? 이 친구를 비판했던 그 권인희 의원이 제대로 지적했잖아요. 외관만 젊었지 그동안 계속 보여주는 그 행태라고는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구태요. 오죽했으면 젊은 꼰대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방송 토론회까지 나와서 자기가 안철수를 향해서 뭐 병신 같다고 한 말이 무슨 잘못인가고 반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이 아니라고 지금도 우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병신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비읍시읍하고 자문을 풀어서 한마디로 뉘까리 된 것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언행 추태를 사회자가 제지도 하지 못하고 또 함께 참가한 경선 그 패널들이 누구 하나 따끔하게 비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더군요. 그러니 이 기사는 점점 더 기고만장해서 날뛰는 것입니다. 그걸 젊은 시대의 돌풍 같은 미사구리로 포장이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니 아주 대놓고 자기한테 예의 지켜달라고 하고 있더군요. 내가 언젠가는 당대표가 되면 당신들과 통합을 논의할 그런 상대인데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예의를 안 지키냐고, 왜 함부로 남의 경선에 끼어들어서 경쟁자들과 경선하고 있는 자기만을 상대로 콕 집어서 비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떠올렸던 사자성어가 바로 이 적반하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 자체도 이준석같이 때와 장소도 없이 방송에까지 나와서 함부로 입에 오물을 퍼잡는 이런 젊은 세대로 위장된 사이비 정치꾼이요 소인배한테는 너무 고상한 단어 아닌가 싶어서 적반하장 말고도 주객전도, 객반위주, 본말전도 이런 사자성어들이 이 친구한테는 정말 다 너무 고상한 말들이죠. 평소 가장 예의 없는 자가 가장 오만불산한 소인배가 거꾸로 가장 예의가 있고 가장 덕 있는 사람한테 자기를 상대로 예의를 지켜달라는 이런 걸 가리켜 정말 우리 한국 속담에는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어떤 속담 같은 것이 더 없는지 일시 생각나지 않군요. 혹시 그 내가 부를 노래를 사돈이 부른다? 이런 속담도 이 친구한테는 너무 고상한 속담이 아닌가요? 아, 혹시 방귀 뀐 놈이 더 성낸다 하면 어울릴까요? 아무튼 그동안 정치에 입문한 이래로 이준석 이 친구가 보여줬던 그 행태들을 보면 특히 처음 출마했던 노원구에서 안철수에게 패하여 낙선한 이후로부터 계속 운이 붙지 않아 줄창 그 낙선하여 지금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못한 그 원한을 오로지 안철수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이준석은 어쩌면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반드시 꼭 이겨야 하는 하나의 목적과 그 목표를 이 안철수에 대한 그 원한풀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듯해 보여서 여간 걱정되지 않군요. 보수 우파 전체 국민들이 이번에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하는 이 백척한두의 시각, 대선이 불과 1년도 안 된 이 시각에 국민의힘당이라는 이 진지를 이처럼 개인 원한풀이로 간주하는 그야말로 이준석 같은 이런 소인배 중이 소인배에게 맡겨버린다면 그 후과를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하느라도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어 이 이준석이 운전하는 대선이라는 이 경선버스에 김웅이니 하태경이니 지상욱이니 유희동이니 뭐 정병국이니 하는 이런 유승민 계파의 무리들이 모두 이 버스의 출입문뿐만 아니라 창문들까지도 모조리 다 지키고 앉아서는 반드시 가장 먼저 하게 될 일이 홍준표의 폭당을 결사서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경선 과정에서는 이준석은 홍준표의 폭당에 찬성한다고 표시하지만 이 또한 100%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친구가 어디 단 한 번이라도 김웅이나 또는 하태경 이네들이 그 홍준표의 폭당에 대해 이제 결사서지 않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뭐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원래 세상만사란 자일시 비일시인 법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서 달라지면 말이 바뀌는 것이 바로 정치판의 쇠퇴가 아니고 뭡니까? 이 당이 드디어 중당이는 유승민 계파의 손아귀에 떨어지고 나면 바로 김웅, 하태경 같은 자들이 다시 또 가장 앞장에서 홍준표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뭐라고든 또 한두 마디 응대하다 보면 바로 이제 불길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준석은 이때를 타서 이걸 당원들이 여론이라고 사칭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홍준표의 폭당이 항상 문제가 되고 안철수의 합당이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이 무리들한테는 누구보다도 홍준표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유승민 본인은 윤석열 정도쯤은 한 두어 번 토론 과정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그 윤석열을 묵사발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넘쳐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홍준표와는 이미 몇 번 겨뤄본 경험도 있고 또 그 말발로 치자면 홍준표를 당할 만한 사람이 아마 한국의 정치판에 몇 명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다음으로 못지않게 싫은 사람이 바로 안철수입니다.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 그 경선 유세 때 봐서 알겠지만 대중적인 지지도로 보면 유승민은 안철수의 발뒤축에도 못 갑니다. 그 유세 첫날에 유승민, 지상우 이들이 마치도 오세훈을 자신들의 그 전취물처럼 간주하면서 좌우에서 옹위하고 유세장으로 나왔지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유승민이 오세훈이 곁에서 자기 명함장을 꺼내 나눠주다가 수탄망신만 당하지 않고 잤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부터 유세장에서는 더는 유승민이 보이지 않더군요. 유세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오세훈과 함께 유세장에서 인파를 달고 다녔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안철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안철수가 그렇게 말빨이 남들처럼 세지 않고 또 유창하지도 않지만 그의 말에는 마디마디 진정과 정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유승민같이 뛰어난 말빨과 그 찬란한 달변에는 진정이 보이지 않고 특히 안철수같이 눌변인 사람이 앞에서는 오히려 달변가가 허풍쟁이처럼 보이기가 쉽상입니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토론이 있었어도 유승민은 홍준표의 그 뛰어난 유머와 그 넘치는 해학, 위트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없거니와 마디마디 진정과 그리고 진실한 인간적인 매력으로 비춰지는 안철수에게도 근본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유승민 계파는 홍준표의 폭당과 안철수의 합당 이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결사서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반드시 파행으로 가닿게끔 장례를 조성하고 나아가
대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협상 조건을 제시하는 이런 방법으로 합당론이도 다 망쳐놓을 것이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홍준표의 폭당과 안철수의 합당이 100% 200% 물 건너간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유승민을 대권주자로 만드는데 장애가 되는 자들은 반드시 제거하려 들 것이며 이런 파국을 만드는데 한몫이 기여한 보수파의 국민들과 당원들은 참으로 그때 가서는 다시 이런 자들한테 당을 잘못 맡겨버린 자신들의 그 바보 같은 선택을 뼈저리게 통탄한들 그때는 이미 다 소용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좌파 언론들의 모종의 음모와 기획하여서 이준석 돌풍이라는 이 여론머리에 속아 넘어가 보수파 국민들과 당원들이 만약 이준석을 선택하게 될 경우 통합 100% 물 건너갑니다. 대권도 100% 날리게 됩니다. 유승민 계파의 소나기에 떨어진 이 국민의힘 당은 이제 이자들 그 계파 무리가 당을 장악하고 공천을 독식하고 나아가 자기들 계파 무리만을 더 크게 키워가는데 이제 필요한 하나의 기계로 받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계파 무리들이 먹고 사는 방식은 대선에서 이겨 정권을 차지하고 여당이 되었을 때보다는 오히려 계속 야당으로 있을 때 훨씬 더 풍의속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지난 1년 동안 경험해 보셨잖아요. 김종인이 비상대책위 체제하에서 이 국민의힘당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태극기 보수파들을 모조리 코로나 환자 취급하면서 아주 멀리 거리를 두고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국회 상임위도 그 모조리 다 여당에 주어버리고는 투쟁 같은 거 그런 걸 진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긴 한가요? 그냥 한마디로 이제 근근득식에 취생몽사에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는 밤알이나 이제 주워 먹으면서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아왔죠. 계파 무리들이 당권을 장악하면 그들이 마음속에는 나라가 없고 백성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무리의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 무리만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배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말 하늘이 두 쪽이나 한이 있더라도 당을 어느 계파 무리에게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이 하나라도 대한민국의 보수파 국민들, 당원들이 이 좌파 언론과 탄핵 찬성파들의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벌이고 있는 이 불순한 여론몰이에 속아 이 당을 유승민 계파에게 맡겨버리는 그런 참사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이는 보수파의 대통합이 물 건너가고 따라서 대권도 물 건너가는 그런 엄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먼저 당 자체가 와해되어서 풍지박산이 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홍준표 의원이 굉장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지금은 세대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라고. 그것도 세대라는 위상을 내세운 사실상 그 어떤 구태보다도 더 구태스러운 이준석 같은 이런 소인배의 위상에 속아 넘어가 정권 교체라는 이 가장 큰 대업을 망쳐버린 실수를 범하는 일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